요즘 이 남자 스타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학교 2013으로 문 여성들의 마음을 훔친 배우 김우빈 씨 소식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우빈 씨의 광고 촬영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끝이 없는 그의 매력 함께 즐겨보시고요. 차기작에 대한 소식도 만나보시죠. 이보람 기자입니다. 아, 내가 이만큼 인기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다음 질문이요. 학교 2013을 통해 뜨겁게 떠오른 배우 김우빈. 드라마는 추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인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키 크고 잘생겼고 웃을 때 훈훈하고 잘생기고 키 커 크고 요즘 대세 멋있어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TV에서 멋있으니까 제 친구들이 다 팬이거든요. 최근 진행된 한 광고 촬영 현장에서 상하이 블랙 계통으로 멋을 낸 김우빈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김우빈입니다. 또 만났네요. 안녕. 김우빈은 2013년 최고의 대세남으로 떠오른 인물답게 바쁜 날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밀려있던 인터뷰랑 화보 쭉 찍었고, 광고 이제 쭉 찍고 있고, 즐겁게, 힘든 것보다는 즐거운 게더 커서 하루하루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아, 사인회 갔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굉장히 놀랬고,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죠. 이날 역시도 김우빈은 무한 매력을 뽐내며 카메라 앞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헤어 제품 광고 촬영장이고요. 조금은 강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촬영 컨셉에 따라 세련된 남성미를 풍기며 다양한 표정을 선보이는 김우빈. 자신이 나온 모습을 뚫어져라 모니터하며 꼼꼼하게 확인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 방송 모니터하면서 늘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못 보겠고 아쉬움이 너무 많이 생기고 남고, 그래서 항상 그 아쉬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우빈은 어디서나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촬영장에서는 특히나 뭔가 조금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는 쉬는 시간이 많은데 형 누나들은 쉴 시간이 없어요.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분위기도 이렇게 좀 밝게 만들고 싶어서. 애정 가득한 솔직한 표현은 연애 상대에게도 마찬가지. 저는 표현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보고 싶다는 말도 자주 하고, 어떤 이렇게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어떤 막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스킨십을 좋아해요. 이러한 김우빈의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은 드라마는 물론 광고계까지 섭렵하고 있습니다. 맥주 광고 그렇게 찍고 싶었는데 드디어 찍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작품을 만났고, 또그 안에서 종석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를 만났고, 같이 꼭 광고 찍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찍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스틸로 봤는데 되게 잘 나왔던 것 저도 봤어요. 종석이 위주로 나왔어요. 주량은 맥주 한 5병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소주는 한병 반. 술버릇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 많아지는 거, 많이 웃고. 학교 2013 이후 또한번 여심을 사로잡을 차기작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곽경택 감독님의 친구 2라는 작품이고요. 저는 극 중에서 장동건 선배님의 아들이에요. 극 중에 유호성 선배님과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고, 하루하루 굉장히 즐겁게 준비하고 있고, 다만 이제 사투리를 써야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분이라서 듣는 거는 익숙한데 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안 해봐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 김우빈.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아직 연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배워가는 중이고, 다만 너무 재미있고, 제가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정답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바람이 있는데 10년 뒤에는 조금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키와 훈훈한 외모로 탄탄한 팬층을 형성한 김우빈. 앞으로는 더욱 활발한 연기 활동으로 승승장구하는 배우가 되길 바랍니다. 와이스타 이보람입니다.